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주 살면서 또한 한달 동안 주변의 여러 가지 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금방 이겼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할수 있는 것,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참 열심히 노력하죠.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특별히 가정을 가진 우리 자매님들은 슈퍼우먼이에요. 남자들도 슈퍼맨이지만 참 노력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참 답답한 것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 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많은 일들이 생겨서 우리에게 휴식이 없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만이 높일 수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이런 것이 이것이 자연현상이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그런데 그러면 내 능력에 부족해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는 시스템 자체가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역사를 했죠. 성전을 짓고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세부담이나 노력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대신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부역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럴 때 르호보암 왕이 좀 깨달아서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늙은 대신들, 지혜로운 대신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악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서 나는 내 아버지보다 강하니까 너희들 아버지 때보다 갑절로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어리석죠. 사실은 이 어리석은 통치 방법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과 솔로몬이 12지파를 만들어서 통일 왕국을 만드는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 못할 죄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 죄라는 것은 세상적인 범죄도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도덕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을 경우에는 평안이 없고 힘든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거나 병이 있어서 힘들거나 사회적으로 통치적인 그 왕이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거나 범죄에 있기 때문에 힘들게 되면 사람은 결국은 고통 속에 살다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구약에 바라던 건 뭐냐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영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개인적인 문제의 멍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돼 있고 그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내내 믿고 있었던 하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아시고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얘기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니까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에서 평안을 주겠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하게 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힘들 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것도 하나의 계명이 될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 명령은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가벼운 명령이고 그 명령을 따르면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는 최근에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점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 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마음을 평안할 그런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배우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니까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온유한 것이 뭡니까? 성낼 것도 또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믿고서 온전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가 어딘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분내거나 성내거나 좌절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니까 내게 배워라.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온유함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온유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힘들고 유혹하는지를 깨달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자유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진 말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면 여러분 심령이 심어진 말씀이 살아 움직일 것이고, 만약에 연약하다 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묵상하시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소망. 왜 크리스천이 되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소망들에 대한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단이나 어떤 특정 진단처럼 나만이 아는 특별한 비밀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온유하게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소망을 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난폭한 사람보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가 겸손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을 할때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것이 줄까? 그러나 변장된 축복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그것이 이루어졌죠. 모든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것은 압제자는 눈에 보이는 압제자와 눈에 보이지는 압제자,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나 경찰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영적 관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디안의 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있을 때 졌죠.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미디안과의 날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갖다 없앤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내 능력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압자자의 막대기를 꺾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슬픔과 원망과 답답함과 두려움에서 자유한 것을 하시고 이젠 다시는 죄의 속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과 자유함을 얻다면 동역자들을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우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사도 바울이 그가 죽을 고백도 많이 했고 많이 있었지만 물질을 달라 한적 없었고 자기 명예를 알아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나에게 나와 함께 같은 마음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있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를 악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린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범죄해도 될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생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한 달 동안 우리 분기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얘기했죠. 개인적인 문제,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모든 것들, 개인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자가 내게로 오라 하는 얘기를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구약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이 땅이면 영적인 멍에 모든 환경의 멍에를 깨뜨릴 것을 얘기 기다렸기 때문에 그 멍에를 깨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인 것을 믿습니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앞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리고 자유함과 희망을 얻었다면 함께 있으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 혼자 있게 만듭니다. 내 동역자를 도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개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선조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걸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으로 그릇된 길을 달려가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안타깝게 여기는 줄 아십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을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